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공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방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힙합은 오토튠 많이 쓰고 그리고 싱잉랩이 요즘 많아요. 그냥 자기의 일상 얘기를 랩으로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옛날 힙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힙합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약간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 힙합이 본인들의 힘든 삶을 노래한 가사도 많았고 제가 즐겨 듣던 거는 사회 비판이나 뭐 전쟁을 반대하거나 약간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는 거. 싱잉랩 얘기해서 그런데 뭐 그때도 노래가 들어있는 랩은 많았으니까 힙합은 옛날 걸 안 들어봤는데 뭐 미국에 뭐 흑인들끼리 막 모여서 힙합하고 그런 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 힙합 가사를 잘 못 알아듣겠어서 그 쇼미더머니는 5까지는 보다가 말다가 막 했었거든요. 찾아서 듣지는 않고 이제 지나다니면 많이 흘러나오니까 가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야 되나? 우멀우멀 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더라고요. 찾아 듣지는 않고 있어요. 요즘 뭐 기리보이?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제키와이? 아 맞아 빈첸? 처음에 누구였죠? 기리보이. 아 기리보이는 들어봤어요. 그 아. 안경 큰 거 쓰고 맞아요, 다니는 맞아요. 두 번째는 안 들어봤고 빈첸은 저 그 고든래퍼 이를 네, 봐가지고 아. 네 조금 봐가지고 얼굴이랑 알아요. MC 스나이퍼, 배치기, 드렁큰 타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MC 스나이퍼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네. 세상에 세상에 배치기에 마이동풍이라고 치면 이게 되게 제목은 트렌디한 것 같아요. 아니요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기가 나오네요. 저게 이제 배치기 1집 노래. 아 진짜요? 반갑습니다라는 노래. 아. 오. 우와 되게 신기하네요. 좀 랩이랑 이런 성악은 다른 장르인데 옛날에 막 이렇게 뛰고 막 맞아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뮤비들이 막 카메라에 막 이렇게 네. 하고 막 카메라를 때리네요. 맞아요. 약간 이런 게 많았어. 카메라에다가 막 손짓하고 막 그리고 이게 약간 다이나믹 듀오랑 비슷한데 두꺼운 목소리 하나, 얇은 목소리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거의 속사포 랩을 네네. 처음 했던 이분이 가사가 이제 세상 막 이런 게 많아요. 맞아요. 요즘은 다 막 자기 자랑 많이 하는데 처음 보는데 알 것 같은 느낌이고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힙합의 가사가 있는 게 좀 옛날 느낌이 나고 카메라를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카메라를 막 흔들고 그러는데 카메라맨 분이 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으셨을 것 같고 되게 재밌네요. 노래도 좋고 그 왜 반에 항상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좋아. 맞아요. 힙스터 같은 애들. 그런 애가 갖고 와서 이제 배치기 노래 이런 네. 것들을 다 들려준 거예요. 근데 가사가 그 당시 이제 중2병을 자극하기에 그래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이제 다 찾아듣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그래도 여자친구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때 중학생이었던 제 기억에 여자아이들은 힙합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좀 더 뭐라 그래야 대중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반에서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 많듯이 래퍼 좋아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양동근의 골목길 혹시 양동근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약간 아저씨 그 웃기는 사람 이게 해적 디스코왕 되다라고 네. 그 영화인가? 그거에 삽입됐나? 그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분이 배우도 하시고 가수도 하시고 그 이번에 반도 나온 분 아니세요? 황중사로 나왔는데 이 사람 닮았죠? 이게 원래 골목길이라는 노래 따로 있고 네. 리메이크 곡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요거는 약간 그 요즘 힙합이랑 뮤비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자기 자랑하고 또 주변에 막 예쁜 여자들 이렇게 같이 춤추고
나요 때 약간 이 후렴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로봇 추. 아 글쎄 감성. 네. 이런 로봇 추. 문제 있어요. 요거 이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배우를 진짜 많이 했으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혹시 네? 논스톱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논스톱이라는 청춘 드라마가 있어요. 헛된 대학생의 꿈을 실어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양동근이 나와서 되게 구리구리 이런 캐릭터를 했었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힙합했는데 힙합도 잘하고 연기도 너무 잘하니까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양동근 하면은 다 잘한 만능 엔터테이너 약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되게 옛날 힙합이 좀 쓸데없는 가오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담백한 힙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노래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래방 마지막에 네.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노래. 이제 얼마짜리? 네. 7분짜리예요? 한 명이 부른 게 아니고 네. 저 MC 스나이퍼라는 사람이 네. 지금으로 치면 네. AOMG의 박재범 같은 사람. 아, 문제일 것 같아요. 대표. 대표. 네, 그래서 네. 그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아, 약간 부른. 아, 그렇구나. 친구들은 아직도 듣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약간 일할 때, 출근할 때 전투력을 올려주는 노래라고. 이거 로키 영화 노래 아니에요? 약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뭐라 그래, 샘플링? 아, 그걸 했구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유명해서. 좀 더 나답게 사납게 막 이런 거. 이것도 아까처럼 이제 카메라 잡아먹었듯이. 그리고 랩이 다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느리게 해서 중독성 위주로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 사람 알아요? 아웃사이더라는 사람. 알아요. 막 속사포 랩 하고 남들과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거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 와, 저 진짜 빠르다. 옛날에는 네. 이렇게 뭐 화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스나이퍼라는 네. 사람이 그때 네. 당시에도 가사를 되게 시처럼 쓰는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시인이라고 막. 네. 이번에는 반대로 네. 네, 요즘 걸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거 아시죠? 좀 옛날 노래긴 한데 이것도 그래도 1년 전이면. 아세요? 아니요. 저 양홍원님 저희 동네 살아서 가끔 봤어요. 이분이 제키와예요. 핑크 언니. 야, 엄마. 그리고 오토튠을 되게 많이 쓰죠. 요즘엔 또 이런 게 트렌드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카메라가 아까보다 느리게 돌아가죠. 지금 네. 한 30초를 들었는데 네. 뭘 하는지 잘 모르겠죠. 영어 아니에요? 한국어예요. 사실 저도 가사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죠. 요즘 머리가 띵! 머리가 띵! 네. 아, 머리가 띵? 네. 아, 머리가 띵하다고? 네, 머리가 띵하다고요. 왜 머리가 띵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또 많이 벌고 막 이런 나의 능력 때문에 머리가 띵해 막 이런 의미예요. 네,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네, 머리가 맞아요. 띵하다? 네, 맞아요.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조금 더 몸을 흔들기가 편한 느낌? 맞아요. 좀 이렇게 이렇게 그 네. 비슷한 게 있네요. 네, 약간 비슷한 거 있죠. 후렴에 약간 중독성 있는 훅을 맞아요.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구조적인 가사들을 네, 이제 그걸 설명해 줘요. 제가 한 번 들었는데도 네. 이제 따라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맞아. 접근하기가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린의 고스트 타운. 그리고 요즘 또 오토튠 쓰잖아요. 여기서도 요즘엔 다 기본적으로 조금이나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렌드가 바뀐 거지 그 음악이라는 그 틀은 똑같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래퍼들이 이제 주목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사들이 나온 거고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대중화 됐으니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다른 느낌인 거죠.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몸을 흔들게 되는 음악인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가사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즘 또 자기 피울 시대라 해서 자기 신의 뛰어남을 어필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다들 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돈을 많이 못 벌고 주목을 못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요즘 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또 난 이렇게 성공했어 막 이런 위주로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하는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옛날 힙합과 요즘 힙합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들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